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간입니다. 자, 주식시장은 연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공포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들이 맞서고 있지요. 마치 영화 어벤져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처럼 반드시 우리 지구인이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애톡쇼 주제는 코로나 이후 ESP를 주목하라 라는 주제로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 키움증권에서도 어벤져스 히어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철강을 담당하고 계시는 철강이니까 아이언맨 이정영 팀장.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유통 음식료 주로 그 놀고 먹는 업종이니까 우리 스파이더맨 박상준 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략 퀀트 쪽에 그냥 생긴 걸 봐서 블랙팬서 최재원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말하니까 약간 느낌이 있어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캡틴 코리아나 예, 이렇게 해서 어벤져스 특집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최재원 연구원은 오늘 그 애톡쇼가 처음이에요. 네, 처음 맞습니다. 예, 신고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삼행시 한번 해보시지요. 준비하셨죠? 자, 네,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네, 코. 네. 코로나. 로. 로 정말? 나. 나쁜 녀석이구나.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어금니 꽉 깨물어라. 우리 저 혹시 이종현 팀장 코로나 삼행시 가능하세요? 아, 가능하죠. 네. 아, 좋습니다. 네. 코. 코끼리 코가 크다고 놀렸더니 로 이상하게 간다 이거 로 노하면서 하는 말은 나 나쁜 놈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 띄우겠습니다 코 코미디도 모르고 로 노래도 못하는 재원아 나 나가 자, 오늘 좀 장이 좀 반응했기 네, 때문에 조금은 네. 웃음 코드로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테마로 우리 ESP 세 가지를 우리 세 분이 그 지적해 주셨어요. 자, 이종현 팀장님. 네, 네. ESP가 뭡니까? 뭐 에스파냐입니까? 아, 네. 이 ESP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목해야 될 테마 예, 세 가지를 이제 고른 거고요. 그 약자입니다. E는 이징, S는 스티뮬러스, 아. P는 펜트업 디맨드. 그 뭔 뜻이에요, 그래서? 아, 그거는 박상준 연구원이 얘기를 해주시죠. 아, 예. 아, 뭐 이징은 뭐 돈 푼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스티뮬러스는 예. 살리기 위해서 뭔가 자극을 준다. 예, 예. 재정 정책 같은 게 될 것 같고, 펜트업 디맨드는 소비자들은 밀린 소비를 예,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현수요. 네, 아 상당히 네. 깊은 뜻이 있는 네, ESP입니다. 오늘 네. ESP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우리 최재원 연구원 코로나 19가 발발한 이후에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한번 쫙 정리해 주시지요. 네 우선 이제 코로나 19 사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그 확진자가 발발한 게 이제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 이제 주가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그 여파가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으로 퍼지면서 좀 더 이제 가파른 하락세를 맞게 됐는데요. 1월 이제 20일 기준으로 이제 3월 19일까지 우리나라 코스피는 35.6% 하락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특히 아, 많이 빠졌네요. 해당 이슈가 발발했던 그 3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순 매도세가 이제 14조 7천억 원 규모를 이제 기록하면서 많이 빠졌어요. 네. 네, 그게 이제 환전 수율이 이어지면서 환율도 네. 급등하는 등이 네. 됐고요. 네, 그렇게 하락세를 이제 이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선행 PBR이 0.77배 그리고 작년 미중 무역 분쟁이 이슈가 발발되면서 격화됐을 때 당시가 0.76배를 이제 하단으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요. 이제 이번 사태가 좀 공포 심리가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현재 그 PBR 밴드는 0.57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좀 하단을 좀 가늠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하락 속도를 좀 과거 사례들과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그 역대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하락세가 좀 가파랐던 사건 이제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들 수 있는데 예. 그때 그 각각 그 지속일은 상대적으로 360일, 350일 정도로 좀 길게 이루어졌고 예. 하락 폭은 이제 외환위기 당시가 64.7%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가 54.5%를 기록했는데 다만 이제 지속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일평균 수익률로 좀 계산을 해보면 그 외환위기 당시에는 일평균 수익률이 -0.32%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는 -0.3%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는 다만 이번 이제 코로나 19 사태는 지속 기간이 이제 1월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59일 정도가 됐는데요. 3월 19일 기준으로요. 그 일평균 수익률이 이제 1.04%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가파른 그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거를 네, 네. 가늠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나 금융위기 때는 사실 뭐 줄줄 흘러내렸는데 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고 코로나 확산 속도보다 주가 하락 속도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역대급 하락을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가 하락이 또 겹친 이슈가 아, 또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 두 개가 한꺼번에 겹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부 업종별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주세요. 네, 우선 이제 국내 코스피가 그 1월 20일 기준으로 이제 3월 19일까지 35% 하락을 했는데 그것과 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던 이제 업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뭐 필수 소비재 등의 업종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조선 업종, 그리고 기계, 건설 업종, 보험, 에너지 등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그 낙폭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예, 예. 다만 이들 중에서 이제 기계, 보험, 에너지 디스플레이 업종은 그 하락세가 좀 그 코로나19가 발발하기 그 이전부터 조금씩 흘러내렸다는 측면에서 코로나19의 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그 전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영향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에너지는. 그것과 좀 반대로 그 이전까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 발발 이후로 그 약세 전환을 했던 업종들로는 좀 꼽아보자면 그 전에 그 완연한 좀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IT 가전 업종이 있었고 그 외에 화장품 의류 완구 그렇죠. 그리고 화학, 뭐 IT 하드웨어, 특히나 이제 호텔 레저, 그리고 철강 호텔. 업종 등이 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그 추세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어차피 주가는 실적을 반영하는 거고 지금은 우려 때문에 다 같이 빠졌다면 실제로 그러면 업종별 실적 전망이 하향이 됐는지 그 실적 전망 추이도 한번 같이 짚어주세요. 네, 특히 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코스피 200 기업들의 선행 12개월 영업이익을 좀 추정해 봤을 때 작년은 이제 하반기에 바닥을 친 이후에 이제 꾸준히 개선이 되면서 올해 1월까지는 이제 코스피 200 영업이익 전망이 163조 원까지 상향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코로나 이슈가 발발을 하면서 그 확산세가 계속 그 급격하게 퍼지자 이제 현재 159.5천억 원 수준으로 다시 이제 하향되는 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철강 업종은 이제 기본적인 업황 모멘텀이 이제 중국 경기와의 이제 원자재 측면에서 동행하기 때문에 그 이슈가 발발하면서 그 올해 초 이후로 계속 그 업황 전망이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외에도 이제 호텔 레저 서비스 화장품 의류 등의 업종은 또 이제 올해 올 초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좀 결정되면서 한은형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한 점들이 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면서 그 타격이 좀 불가피하면서 실적 전망이 꾸준히 하향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IT 하드웨어 업종 역시 이제 생산에 대한 차질 우려들이 좀 불거지면서 이런 이제 특히 앞서 말씀드린 업종들이 아무래도 실적 전망에 있어서 좀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 깔끔한 정리네요. 네.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우리 블랙베이스는 할 일 다 했고요. 네. 돌아가셔서 지분화 좀 지키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중영 팀장한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제 ESP 하나씩 이제 짚어볼 텐데요. 네. 이제 먼저 E 즉 미국의 양적 완화 이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이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미 이제 양적 완화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3월 초부터 이제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3월 3일 날 선제적으로 50BP를 이제 먼저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예. 아,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또 유가마저 폭락을 하니까 아, 이번 주였죠.
100BP를 이제 한꺼번에 또 내리면서 바로 제로금리로 네, 바로 제로금리로 이제 예. 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로금리와 동시에 또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이 두 단어는 옛날에 이제 저희가 좀 그 주식시장에 좀 오래 계셨던 분은 기억이 나실 만한 단어인데요. 그렇죠. 혹시 그 센터장님은 당연히 우리 또 예. 금융위기 때 이게 예. 정말 그 해결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 두 단어를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 바로 이제 리만서트 때 예. 예,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꺼냈던 이제 카드입니다. 그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중앙은행이 이제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시중에 이제 막대하게 그 돈을 이제 푸는 정책이었는데요. 그 리먼 사태가 터지자 연준이 2008년 11월에 QE1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제로금리 카드를 이제 꺼냈고요. 예. 이 양적 완화는 2011년에 QE, 2013년에 QE3까지 해가지고 2014년까지 총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제로금리는 2008년 말부터 2015년 말까지 약 7년 동안 이제 유지가 예.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유지가 됐죠. 예. QE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 연준 총자산 규모가 1조 달러 정도였는데요. 2014년에 QE3까지 끝났을 때는 4.5조 달러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즉 3.5조 달러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원화로 약 한 4천조 되는 거죠. 정락적인 돈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돈을 풀어서 이제 금리 경기를 이제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어떤 통화 정책이 그때와 상당히 좀 유사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딱 떠오르는 자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금이라고 보시면 골든. 되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이 금 가격은 주로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와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그리고 전쟁과 경기 침체와 같은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애톡쇼에서 금을 여러 번 또 다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 금 가격은 연준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8년 말에 온스당 700불 대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하반기까지니 온스당 1900불 대로 예. 수직 상승하면서 역사상 최고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금가격의 랠리가 한번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70년 말에서 80년 초였으니까요. 한 30년 만에 아주 그냥 구조적인 랠리가 이제 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금가격이 작년부터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금가격은 2019년 상반기까지 온스당 1200불에서 1300불 이 레인지에서 유지가 되다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1500불을 뚫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엄청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작년 9월부터 단기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연준 자산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금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한 번 더 이런 랠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2008년 또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그때를 겪으면서 느낀 건 있었죠. 그때도 굉장히 공포가 크게 달했던 시점이었는데 그래도 절대 세계 경제가 망하는 일은 없다. 네. 그리고 그렇죠. 확실히 캐시가 킹이다. 네네.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이러한 폭락장은 분명히 큰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느꼈고 네. 네. 제가 그래서 그대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네. 한 번만 더 이런 폭락장이 와라. 네네. 그때 나는 그냥 무조건 몰빵해서 떼도 벌겠다. 네네네. 지금 왔거든요. 네네. 맞죠. 이미 마이너스 40%예요. 이미 모든 현금은 다 들어가 있고 네네. 바닥을 모르는 거지 사실. 네, 맞습니다. 네. 1900이 안 깨진다고 봤는데 이제 네. 뭐 1900까지만 올라갔으면 네. 좋겠어요. 예, 네. 시장은 참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우리 ESP 중에 E는 미국이었고 네. 양적 완화였어요. 네. 자, 그러면 S는 네. 중국이고 스티뮬러스 네. 경기 부양이라는 얘기죠. 네, 이제 이랬을 때 이 네.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한번 또 이 네. 테마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그 이제 일단 미국이 양적 완화를 가장 먼저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카드나 테마가 중국의 이제 양적 경기 부양 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 19로 그 1분기 중국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률이 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월 소매 판매도 20%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2월 달에 통계청 그 제조업 PMI도 35.7로 금융위기 이후 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역대급 저점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중국의 경기 상황은 그 비교를 하자면 이제 금융위기 당시나 아니면 이제 2015년에 있었던 경기 경착륙 우려 나왔을 때 그때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국의 성장률은 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지도부의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꼭 경기를 지금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 중국의 경기 부양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소비 중심의 소극적 경기 부양, 그리고 또 하나가 인프라 투자 중심의 적극적 경기 부양. 이 두 가지인데요. 분류를 잘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소비 중심의 네. 소극적 부양책과 네. 인프라 중심의 적극적 부양책. 네. 예. 그 소비 중심의 경기 부양은 중국의 경제 구조를 이제 성숙시키면서 성장률도 이제 높이는 방법입니다. 아주 좋죠. 이상적이지만 그 부양 효과가 중장기에 걸쳐 이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프라 투자 중심의 적극적 부양은 그 효과가 이제 단기에 바로 이제 나타나는데 부양 효과가 이제 크긴 하지만 이 부채 증가라는 또 심각한 후유증이 이제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은 스팀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이해를 그 쉽게 예. 말씀을 드리면. 예. 네. 스타크래프트 좀 하셨습니까? 비유를 해도 너무 올드한 비유를 하니까 뭐 롤도 있고 많은데 네. 스타크래프트 잘 알죠. 저는 저그의 네. 신이었습니다. 아, 네. 예, 럭스. 네. 아. 좀 옛날 사람이다. 옛날 게임으로 이제 비유를 드렸습니다.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 중국은 아주 큰 위기가 왔을 때마다 이런 이제 적극적 경기 부양 책을 이제 꺼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8년과 2015년에 이제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늘렸던 그런 방법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미 이제 경기 하방 압력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경기 부양의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통한 어떤 적극적 경기 부양은 한다 말만 있었지 예, 실제로 예.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프라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낮은 수준이 이제 유지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인프라 투자 카드를 이제 꺼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 경기 회복, 2016년 경기 회복 그때랑 좀 비교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상품이라든가 주식들이 이제 좋았었었는데요. 바로 이제 구리라든가 철강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 경기 부양으로 뛰어들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철강과 구리와 같은 상품들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반등이 가장 빨리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1분기는 중국 경제가 망가졌었고 네. 지금 2분기는 뭐 당연하겠지만 미국 경제가 또 망가지는 그런 네. 그림들이 예고되어 있기 네. 때문이라도 네. 경기 침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자, 미국은 그 양적 완화, 중국은 경기 부양에 주목하자라는 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P가 남았습니다. P. 펜트업 네. 디맨드, 이연 수요는 이제 아무래도 내수를 담당하는 우리 박상중 연구원한테 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유통까지 같이 해서 좀 예, 말씀을 예. 드려보면요. 역시 중국 관련 소비재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뭐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이제 또 경기도 좀 살아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그럼 성장이 어디서 나오느냐? 소비의 성장의 축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하이 베타였고 PER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 알리바바 같은 주식은 170불에서 230불까지 주가가 올랐고 네. 한국의 면세점 업체들도 주가가 대부분 강세였는데 네. 더불어서 이제 마켓 시어가 올라가는 회사들 또 이런 회사들도 기대감이 붙으니까 주로 매출 성장률이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강세였을 텐데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다 보니 공포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경기 방어적인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뭐 KTNG 같은 담배 업체 그리고 전쟁나무 저희 라면 사진이거든요. 그런 사재기 관련주 라면이나 대형마트 이런 것도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재기는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미국이 더 한국과이가 심한 것 같아요. 품목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유독 또 서양애들은 휴지를 많이 사재기하더라고요. 아, 네, 네. 저희는 없으면 신문지를 쓰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놀라면 돼요. 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그 네. 소비 회복은 어떤 순서로 나타나게 될까요? 사실 아까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 부분에 정답이 있는데요. 예. 1분기는 저희가 중국의 침체를 예상하고 그렇죠. 있고 2분기는 미국의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 침체가 먼저 온 데가 먼저 올라갑니다. 예. 먼저 반등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제가 미묘하게 느끼고 있는 거는 확실히 중국 관련 소비재가 최근에 좀 덜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예. 조금 빠르게. 왜냐하면 중국이 1월 20일 정도 그러니까 사실 춘절고 연휴쯤부터 코로나 19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우한 지역.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먼저 바닥을 짚고 도는 거고 지금 중국은 학교도 조금 개학을 한 것 같아요. 아직 개학 이전인데 4월 달 지금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한국인 거죠. 예. 한국은 2월 한 하순부터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조금씩 이제 지난주보다는 좀 매출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미국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3월 중순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5월은 가야 지난주보다 괜찮은 것 같아 라는 한국에서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순서대로 소비가 회복이 되고 그 순서대로 오를 수 있는 좀 주식을 찾는 게 순서상 맞다. 진짜로 세옹지마예요. 사실 네, 맞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코로나 확산을 그렇게 서방 국가들이 비난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모범 국가가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수습 단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오히려 중국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그러니까 역으로 유입되는 그런 이제 외국인을 우리가 통제하려는 걸까요? 그 정도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예. 면세점쯤은 어떨까요? 면세점 소비도 사실은 펜트업 디맨드가 있을 텐데요. 주로 이제 면세점 한국 면세점에서 소비가 되는 거는 화장품이죠. 네, 화장품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지금 이게 저희가 그냥 중국과 한국의 어떤 특정 국가에서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그렇죠. 되면서 지금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항공 트래픽에 대한 좀 걱정이 많고요. 출입국 하는 게 굉장히 절차도 까다로워졌고 비자도 잘 발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조금 면세점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시차를 볼 수 있다. 저희도 회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조금 시차를 둘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항공이 언제 조금 괜찮아질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좋아져야 되지만 한국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한국이 결국은 완전히 탈출을 해줘야 조금 더 가파른 그런 그림이 나오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면세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긴 하겠어요, 그죠? 네,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의 뭐 여행과 물류, 교역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요. 자극이 나타나면 아마 좀 반등 폭은 굉장히 클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 저희는 또 빨리 오를 거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앞단에 좀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은 조만간 이제 조금씩 저희가 봤을 때 소비가 좀 돌 것 같아서 이때 좋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네. 좀 경기도 조금 덜 탈 수 있고 그런 거에서 찾아본다면 역시 저희 이제 주류가 굉장히 침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들 그래도 조금씩 술 약속들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이트진로 같은 업체들이 주가도 사실 많이 빠졌고 이제 주류 시장은 1분기 저점을 찍고 2Q부터는 좀 올라올 거고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한다면 우리 지금 이연수에 관련한 수혜주를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1분기 때 저도 생각해 보면 술 약속이 갑자기 많이 취소됐어요.
네. 그럼 당연하죠. 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네. 제 주류 업체랑 약속까지 지킬 정도로 그 정도로 술자리가 많이 줄었는데 제가 진짜 술자리를 거의 요새 안 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주변에 가지시는 분들이 좀 생기는. 그러니까 왜냐면 네. 너무 좀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좀 단절돼 있으니까 네. 힘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 와중에 또 주식이 또 폭락하니까 네, 그렇죠. 이 또 울컥한 마음이 네. 있고 그래서 네. 요즘에는 뭐 술 먹는 게 무슨 독립운동하는 거 숨어서 몰라 이렇게 네, 네. 조용히 먹고 다음날 네. 티 안 내기 네. 예. 근데 이제 뭐 가정용 매출은 조금 좋았었고요. 이제 저희가 흔히 식당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많이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희 생각은 3월까지는 저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4월에는 뭐 학교도 좀 이제 계약하는 분위기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재택근무하셨던 분들도 좀 회사에도 많이 나오실 거고 그러면서 조금씩 반등하는 그림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하이트진로는 또 MS 상승이라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맥주랑 소주 두 개 시장에서 다 마켓셰어가 상승하면서 1분기 매출 저희는 20% 이상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네. YoY로 코로나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좀 그 반등 국면에서는 좋은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정리가 깔끔하시네요. 예. 네. 자 이렇게 그 코로나 공포가 정점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네. 나눠봤고 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미국은 양적 완화, 중국은 경기 부양, 한국은 이연 수요 쪽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우리가 네네. 또 나눠서 네. 대화를 좀 진행했습니다. 네. 우리 세 분의 키움증권의 어벤져스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사실 그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이미 밖을 내다보시면 산수유나 매화꽃은 만개에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이번 주말은 잠시 코로나를 잊고 네. 봄을 만끽하는 그런 주말이 되시기를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기원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애톡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